난 쌍쌍벌레 까니. 난 엉뚱벌레 다유. 예. 우리는 쌍둥이 까니 다유. 우와, 초코 아이스크림이다. 뭐야, 내놔, 내 거야. 아니야, 내 거야. 이거 내가 먼저 잡았거든. 어제부터 내가 찜했다요. 다유, 너는 어제 이미 먹었잖아. 그건 어제 먹은 거고 이건 오늘 먹을 거야. 나는 오늘 먹으려고 일부러 기다린 거거든. 이거 내 거야. 아니, 먹으려고 샀으면 어제 먹었어야지. 그러길래 왜 아낀다요? 아니거든. 나도 지금 먹고 싶거든. 초코맛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. 아니야, 내 거야. 내놔. 다니? 다유. 우와. 너네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울 거야? 다니, 다유. 한 명은 양보해. 아닌데. 엄마. 싫어요, 싫어요. 내가 먹을 거예요. 그럼 나눠 먹던지. 나눠 먹을 줄 몰라요. 제 거예요. 나는 다 먹고 싶은데. 그럼 둘 다 먹지 않는 게 좋겠어. 이게 다 다니 너 때문이야. 안 먹기 때문에 말해. 아니거든. 이게 너 때문이거든. 다유 때문이야. 다니, 다유. 엄마 화났어? 너. 잘못했어요. 엄마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, 엄마. 다니, 너 뭘 잘못했지? 저요. 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운 거요. 그럼 아이스크림을 다유한테 양보하도록 해. 아니요, 엄마. 안 돼요, 내 거예요. 진짜 이 녀석들이 어디 갔어? 다유야! 다니야! 지금 숨바꼭질 할 때가 아니란다! 얘들아! 어? 다니야, 우리 근데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돼? 다유야, 조용히 좀 해! 우리 지금 몰래 숨어 있는 거잖아! 그리고 너 지금 다 보이거든? 나 제대로 숨었다요! 으이그, 너 엉덩이 다 보여. 내 엉덩이? 알겠다요. 저기 있다. 이 녀석들 숨는다고 엄마가 못 찾을 줄 알아? 그냥 뭐. 다유는 어디 갔어? 여기야. 엄마, 다유 배고프다요. 정말 목 말려. 엄마가 화났을 때는 이렇게 예쁜 짓 하는 게 최고야. 엄마, 제가 구두 정리도 다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. 엄마, 다유도 청소했다요. 이제 엄마도 화가 풀어지셨겠지? 귀여운 것들. 바람의 새끼들. 어머니, 저는 억울합니다. 그래, 얘기해봐. 다유는 어제 이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사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14시간이나 기다렸사옵니다. 다유가 제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을 탐내는 것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? 그럼 다니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 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저의 것이옵니다. 어머니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줄게. 그래, 다니야. 오늘만 양보해.
엄마, 엄마, 엄마. 다니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. 미안, 미안해요. 다유, 아이스크림을 다니까. 엄마, 이거 드세요. 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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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. 그래,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도 기분이 좋다. 아, 내 새끼들. 다니야, 아니 마트 가면 아이스크림이 이만큼 많은데 왜 하필 아이스크림만 보면 싸우는 거야? 그래서 다유한테 양보도 좀 하고 엄마가 또 다음에 가서 마트에 가서 또 이만큼 사주면 되는데. 다유, 너 듣고 있는 거니? 이 녀석아, 아이스크림만 이만큼 싸워. 다니, 너 양보 좀 하라고. 다유야, 우리 다니야 참 볼까? 응? 아, 좋아. 우리 다니야 참 보자. 리모컨 어디 갔지? 어서 보자. 리모컨, 여기 있어. 아니, 아니 얘네는 또 뭐야? 왜 갑자기 화해를 했어? 저거 봐봐. 다유야, 진짜 재밌다, 그치? 너 이제 엄마 존나 짜. 아이고. 나도 속았어. 엄마 예뻐요. 엄마 존나게 우리 이제 큰일 났다. 이런데 웃고 있네. 빨리 닦아. 어? 빨리 닦아. 아유, 정말 목말려. 그래도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. 엄마의 화를 멈추는 방법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. 엄마 다요 사랑해요. 나도. 엄마 사랑해요.